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올봄 날씨 키워드 단연 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도 계속해서 황사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황사 먼지가 날아오는 날에는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외출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밖에서 모두 털고 들어오시고 또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또 황사로 인해 몸에 쌓인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7년의 소식들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사진부터 한 장 보실까요? 네, 제목부터 좀 보면 마음은 꽃피는 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7년 이맘때 날씨를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여기 크게 실려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월 들어 첫 일요일인 2일 서울 용산 시민공원에는 이른 봄 따스한 햇살을 즐기려는 가족나들이가 늘었지만 아직은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시민들의 표정은 추워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아이의 손을 잡은 단란한 가족들도 좀 보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시민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옷차림새를 좀 봤을 때 좀 두툼한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97년도 봄은 꽤나 춥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7도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평년 기온을 5도나 밑돌았겠죠. 자, 이제 다른 기사도 좀 살펴볼까요? 제목은요. 중학생 커닝 막아라. 네, 기억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98년도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내신만으로 고입 선발이 이뤄졌습니다. 내신 성적이 무척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각 학교마다 대책 마련이 시급했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부모들 동원 감시, 시험지 유형 다르게, 적발 땐 해당 과목 0점, 다른 학년 섞여 시험. 보통 시험 감독은 두 명의 감독관이 함께 들어가는데 선생님만으로는 숫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연합고사 폐지로 인해 학생들만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학교의 입장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은 학창시절 시험 볼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주위에 보면은 유독 시험 기간에만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나 필기를 잘하거나 두 번째는 커닝 페이퍼를 잘 만들거나 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기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커닝 페이퍼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애써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결국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꺼내보기도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하지 못했고요. 또 선생님께서 왠지 저의 심장 소리를 또 듣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시험 결과요? 오히려 더 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오키나와 겨울 저는 메카 자리매김.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야구 팬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은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가는 건데요. 전지 훈련 장소로 일본의 오키나와를 선호한다는 거죠. 오키나와는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연평균 기온이 23도 정도고 겨울에도 17도 정도로 우리나라 봄 날씨 그리고 하와이와도 비슷합니다. 훈련하기에는 정말 그만인 날씨죠. 자, 올해 프로야구 어떻게 될까요? 시기상으로 본다면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범 경기가 열리고 정식 시즌 개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원에 본거지를 둔 KT위즈 팀이 신설되면서 19단, 19단 체제로 변했는데요. 가장 큰 관심거리는 야신 김성근 감독이 꼴찌 한화의 선봉장으로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와 또 이번에도 삼성이 우승할까 하는 부분이겠죠. 또 선동열 감독이 물러나고 김기태 감독이 지휘봉을 새로 잡은 기아와 김태형 감독이 새로 선임된 두산이 부활하느냐 하는 점인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프로야구판의 상위권 경쟁 구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겠죠. 벌써부터 치열해 보이는 2015 프로야구. 올해는 어떤 역사가 새로 쓸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